엑스포츠 뉴스 대전 조은혜 기자 풀타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KT 위즈는 11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하나 이글스와의 시즌 12차전 경기를 치른다. 전날 KT는 오태곤의 첫 만루 홈런을 앞세워 선두 두산을 7에서 1로 꺾고 대전으로 왔다. 데뷔 첫 시즌인 만큼 여름에 접어들며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강 백호였다. 그는 특히 앞선 7월 31일 하나와의 3연전부터 넥센과의 2연 전 이후 7일 NC 전까지 6경기에서 20타수 1안타에 그치기도 했다. 끝. 그러나 강백호는 앞선 두산과의 2경기에서 좌익수 및 1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이틀 연속 멀티히트를 달성하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마무리 이상해 안정감, 구승 및 롯데 불펜의 핵심으로 이날도 강백호는 좌익수 및 리드오프 노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전 만난 김진욱 감독은 풀시즌을 치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백호는 기록적으로 수비를 나갈 때 더욱 좋다면서 외부에서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팀 내에서 백호가 올 시즌 내내 1번 타자로 나가면서 살아났을 때 팀에 미치는 영향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백호가 초구를 잘 친다는 사실은 모든 팀에서 분석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백호는 좀 비슷하게 들어오는 공은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선수다. 하위타 순으로 내리는 등 조절을 해주기도 했지만 백호가 1번을 치는 것이 팀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unhwe@exportnews.com 사진은 엑스포츠 뉴스 DB 모바일 한경 구독하기 한경 라이브 뉴스 레빗 연예 글빵 한경.com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